오늘 아이스투데이 200 가지고 조금 더 정말 이 방송이 손석희 대표께서 하는 방송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는가 이제 그런 챌린지입니다. 방송에는 이제 자막 그다음에 액터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뭐 약간씩 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타치가 있고 배경에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조금 이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주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렇게 그 포인터가 있죠. 여기서 글씨도 쓰고 하는 이것이 되는데 여기에 뭐 PPT도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페이스북 같으면 페이스북 열어서 거기 현장도 보여주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도 갈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 콘솔 스탠드, 아이 스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니터가 뭐 3개, 4개, 5개에서 여러 가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교실에 놓든 방송국에 놓든 이런 사무실 놓으면 방송이 되는 전자교탁으로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제 방송실에 여기 이렇게 있는 방송실에 이걸 넣어서 혼자 할수 있다 또 이런 이제 전자교탁 등이 있어 거기서 제어도 할수 있고 이렇게 개발한 내용인데 이거는 회의실 방송실 여러분 지금 방송실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실이 일주일에 몇 시간 쓰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방송실이 충분히 바쁘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 예를 들면은 줌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 강의는 다 방송입니다. 이제 방송인데 왜 그러면은 그 방송이 그 방송국 학교에 있는 방송실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가 뭐 몇만 개, 뭐 아마 4만 개 이상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방송국에서 그 방송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조명이 지금 조금 어둡게 돼 있었네요. 이 조명을 잠시 키면은 좀 밝게 해서 하겠습니다. 방송국이 안 됐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방송국에 가면은 우선 장비 쓰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쓰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세팅을 해서 장면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런 장면, 선생님과 자료와 뭐 어떤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했다. 그럼 이런 장면을 편집 없이 뭐 글씨를 약간 이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걸 좀더 키워가지고 스튜디오에다 이렇게 넣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방식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방송 장면 이쪽에 그 발표 자료를 조금 더 크게 합시다 크게 하는 거죠. 배경을 좀 다르게 넣어서. 나는 색상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가는 거죠. 이런 조작을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모든 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직접 할수 있다. 학생들이 이걸 볼때 어떻게 느낄까를 봐서 나는 그 자료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때는 좀 이렇게 조금 더 선생님은 이쪽으로 하고 그 자료를 조금 더 키워주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거기다 넣자. 그때 이제 학생들은 여기다 넣어서 줌 같은 걸 하면은 줌 학생 거기다 키자. 그럼 줌이 거기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자유롭게 한다. 또이 자막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자막에 있는 글씨를 나는 저 이제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빨간색 배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 글씨가 나가게. 해서 조금 더 강조를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자유롭게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 PD가 들어오고 뭐 TD가 있기도 한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 자, 스튜디오의 장면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걸 시작을 강의를 할 때 이 선생님이 아무런 이 부담 없이 가야 된다. 그 중에 이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포인터를 뭐 조금 더 크게 하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옆으로 이렇게 보내도 됩니다. 또 넓혀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서 그 파워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한다. 이 파워포인트 여기가 뭐 글씨도 쓸 수 있고 다 되는 건데 그렇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교실에서 칠판에다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려면 뭐 장비 올려놓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다 만약에 그 선생님 직접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이 소위 이 방송의 혁신, 방송 문화에 큰 변화를 준다. 오늘도 어느 그 이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촬영을 할 때 제1단계 스튜디오를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이냐,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2단계 그 안에 카메라를 몇 개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 보통 뭐 4개 정도는 들어가죠. 뭐 4개 한 벌써 그 가격이 상당하죠. 뭐 소니 뭐 이런 거 넣었다고 쳐보시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자동으로 스위칭하고 하려니까 스위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카메라 보이고 저 카메라 보이고 이렇게 나가는 스위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위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작동하기 위한 작동자 PD, TD가 있어야 된다. 그 장면도 바꾸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겠는가, 고객을 생각해서, 그 청중을 생각해서, 청취자를 생각해서 그걸 바꿔나가는 것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사에 저기 뭐 여기 약간의 이제 이런 걸 좀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거기만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생님에 의해서 매니징 될 때 스튜디오 디자인도 카메라도 장면도 스위칭도 그리고 PD 작동하는 것도 자동으로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되는 다림의 그 소위 여러 가지 특허 기술에 의해서 드디어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퍼즐을 풀었다.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퍼즐, 그 문제, 방송국은 항상 스튜디오를 쳐야 되고 비싼 장비를 넣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 장비가 들어가고 비싼 카메라가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퍼즐을 풀었다. 어떻게 풀었느냐? 거기에 이게 제 방입니다. 이게 제 방에 제 노트북에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 타치펜 뭐 여기 뭐 와콤을 써도 되고 또 여기 페이스북 나가면 페이스북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앞에 두 개의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이렇게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조정해 보면은 PTG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된 방에서 이 조명을 넣은 조명을 이렇게 위에 달아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했다 그겁니다. 이것은 그 현재 제가 앞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앞에서 저 뒤로는 그린을 놓고 제 책꽂이하고 뭐 아주 지저분한 저는 개발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키면 이렇게 나오는 이것도 파워포인트가 그냥 나무 드리프니까 약간 여기다가 원래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살짝 줘서 오늘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칼라를 좀 맞춘 거죠. 이런 특수 효과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냈다. 제 여기에는 아무런 방송 장비, 소위 그 컨트롤 패널이 없습니다. 방송국 가면 아주 자랑스러운 거 있죠. 컨트롤 패널, 버튼, 스위칭, 티바. 이거 그동안 100년간, 100년은 안 됐겠지만 거의 근 방송국이 생긴 이후, 텔레비전 기술이 나온 이후, 스위처들이 나와서 50년 이상의 기본적인 표준 장비, 모든 방송 장비를 만드는 사람은 그 장치들을 만들어 와서 그 표준화에 그렇게 가야 되는지 알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림에서 그거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 장비들은 앞으로 고물로 팔기도 어렵다 뭐 감히 그렇게 제가 그 주장을 해서 뭐 좀 이상한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하던 것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칩이 나오고 정말 슈퍼컴 같은 i7 7개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i9이 나오고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오고 바이오스가 올라가고 이 GPU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그래픽 엔진들이 나오고 하는 이 첨단의 세상에서 아직도 보수적인 릴레이 방식의 스위치를 고집해서 온 방송국의 스위칭 믹서 방식 시스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거 이제 다 버리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새로운 교육 강의 방송을 통합하는 퓨전, 녹화도 스위칭도 가상 스튜디오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기술을 푸른 스튜디오 디자인 여러분들이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볼 때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카메라들을 네 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제 카메라 몇 개만 하더라도 한 개로만 하더라도 다른 카메라 대신에 파워포인트가 올라오고 그래픽이 올라오고 모니터에 있는 유튜브 하는 것이 올라오고 이것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실제 카메라가 아닌 가상의 공간 그 선생님과 자료와 다른 학생들이 그 가상의 그래픽 공간 안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 형성된 소위 가상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한테 보이는 새로운 교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걸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이것이다.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들을 계속 뭐 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 소프트웨어로 여러분 컴퓨터 앞에 갖다 놨다. 이제 가격이 뭐 수천만 원 하지만은 제일 간단한 거, 더 간단한 거를 만들어서 이제 월 사용료 15만 원 정도 장기 계약을 하면 더 뭐 저렴하게도 해서 이제 그 장비 사서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잠시 후에는 제가 칠판과 파워포인트 같이 쓰는 교실 환경에서 어떻게 이거 작동되는가를 ISO 400을 가지고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방송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강의를 만들면 어떤 편집 프로그램, 어떤 제작으로 한 것보다 편하고 멋지게 여러분들이 모든 선생님, 모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른 환경에서 할 다양한 것을 하는 그 저작 도구, 스튜디오 저작 도구서부터 가상 카메라 액션, 카메라맨들이 하는 지미집 액션,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칠판에 보이는 내용에 스위칭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이 칠판에는 이렇게 페이스북도 올릴 수가 있고 글씨도 보일 수가 있고 뭐 제가 잘 다니는 그 광명동굴의 커피숍도 보여줄 수가 있고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제가 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 그냥 원터치로 다 그냥 교실에서 이거 프로젝터 이거 보일까 저거 보일까 하는 불편함 없이 클릭으로 다 될 수 있게 만드는 이 장비에 의한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 있는 방송실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실에 있는 방송실은 아까 얘기한 컨솔 데스크 하나만 넣게 되면 누구나 와서 본인이 하는 게 된다. 또 방송을 새로 이렇게 큰 공간을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하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튜디오 또 방송 이런 방송실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놓은 거는 이제 그 방송실이 청중 거기 앉아서 하는 사람도 거기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된다. 강당도 이렇게 변한다. 교실도 변한다. 이 모든 곳이 방송의 소위 그 컨텐츠를 뽑아내는 마이닝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조금 더 그 기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동안의 방송 기술, 장비, 스튜디오, 구조 그것이 이제 지상파 방송을 나가던 시대에서 IP 또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커넥티드 월드에 여러분의 정보를 보내는 프레젠테이션을
텔레 비디오 기술만으로 부족하다. 이건 텔레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텔레프레젠터.com이 이제 다림이 지금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 그런 그 문화가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시대는 텔레비전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고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됐을 때 텔레 교실이 됐을 때 이 텔레프레젠터의 방법은 A에서 B로 가는 순간이동 되듯이 미국에 있는 MIT 교실이 한국에, 한국에 있는 교실이 저 유럽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